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카드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BMW G-Body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차량을 왜 준비했냐면 중고 시장에 나와 있는 BMW 5시리즈 G-Body 차량들은 비싼 차량들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차량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위탁 차량입니다. 위탁 차량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세금 신고까지 할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의 먼저 스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리즈 G30 모델의 530i입니다 530i면은 2000cc입니다 530도 2000cc인데 해당 차량 2000cc의 휘발유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은 완전 풀옵션 맞습니다. 엑스드라이브 4륜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에 되어 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가 있고요. M 스포츠 플러스가 있는데 M 스포츠 플러스가 최고로 비싼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차 출고가가 무려 7,300만원 돈 하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차량 금액이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감가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8년 9월 등록한 18년식에 주행거리는 약 45,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하부의 누유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은 그리고 보스트 도어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BMW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 키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디스플레이 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는 풀 LED 헤드라이트 한 돈 300에서 50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헤드라이트 잘 들어가 있고요. 전면부 완벽합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완전 풀옵션답게 어라운드뷰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 쪽에 보시면 이 그릴이 닫혀 있죠. 요거는 엔진에 열을 많이 받게 되면은 자동으로 열리고 개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색상은 다크블루라고 하는데 다크블루는 뭐 현대기아의 명칭이고 사실 이런 차량들은 임페리얼 블루라고 해서 굉장히 어둡게 봤었을 때는 블랙 계열이 또 비치고 있고요. 밝은 데서 봤을 때는 블루 계열이 비치는 그런 색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에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한 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완벽합니다. M 패키지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휠도 M팩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리피터 미러 파손 없고요. 카메라 달려 있으면서 감지기까지도 완벽하게 있습니다. 자, 도어 컨디션 제가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선팅지 완벽하고요. 뒤에 타이어 트레드도 앞쪽과 동일하게 남아있으면서 휠 스크래치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완벽하죠? 뒤쪽으로 넘어오시면 썬팅지 후퍼 옵틱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100만원 이상의 썬팅지 잘 들어가 있으면서 엑스드라이브 530i라는 이니셜까지 완벽하게 잘 박혀 있습니다. 해당 차량 트렁크를 보여드리면 트렁크도 당연히 전동이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 크롬 몰딩 들어가 있으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은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쪽에는 굳이 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이력이나 화재 이력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튼도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잘 닫히고요. 반대편 쭉 넘어와서 보시면 휠부터 사이드 리피터 미러 앞범퍼까지 라인은 완벽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 이니셜까지도 완벽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해당 차량은 그냥 바로 제가 시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트를 보여드리면 블랙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무드등까지 무드등 나오면서 앰비언트 쭉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동 커튼까지도 마련이 잘 되어 있고요. 당연히 뒷자리에 열선 시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오토 에어컨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 레터링도 M 패키지답게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공간감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팔걸이도 이렇게 내려서 보여드리면 컵홀더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컵홀더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시트의 사용감이나 찢어진 파손, 그 다음에 실내의 담배 냄새 단 1도 없습니다. 완벽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도어를 살짝만 닫아도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PPF 보호 필름이라고 해서 생활 필름까지도 완벽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이 차량을 가져가셔가지고 썬팅을 해야지 생활 PPF 필름을 발라야지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손잡이 안쪽도 다 전부 다 싹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세심한 면에서 완벽하게 다 구비를 해놓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전석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에 이렇게 탑승을 했고요. 많이 어두운 관계로 일단 차량 키 이렇게 디스플레이 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키 먼저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고요. 시동부터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제 전자 계기판, 전자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해당 차량의 다른 모습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G-body 차량에서도 이 M핸들 들어가 있는 차량이 굉장히 없죠. 해당 차량은 M핸들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0년식, 19에서 20년식 넘어가는 차량들은 이 M핸들이 전부 다 장착이 되는데 해당 차량은 18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M핸들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버튼, 뒤쪽으로 패들 시프트, 그 다음에 오토 와이퍼 들어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는 이 왼쪽에 이런 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몰딩 부분, 앰비언트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내려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션 작동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디오 컨디션 전혀 이상 없습니다. 밑에적인 버튼에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해당 차량은 이쪽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통풍 시트, 요 통풍 시트가 M 스포츠 플러스만 들어갑니다. 풀옵션에만 들어가는데 통풍 시트 양쪽에 통풍 열선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라운드 뷰도 일반 어라운드 뷰랑은 다르게 돌렸을 때 화면이 같이 따라갑니다. 회전각을 같이 따라가는 화면이 송출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 국산차에도 이 정도 옵션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되네요. 뭐 그랜저나 아니면 뭐 제네시스 이런 차량에서도 좀 이런 영상각을 좀 이렇게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밑에적인 컨디션 완벽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전동 시트 당연히 있고요. 메모리 시트, 운전석 보조석에 메모리 시트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버튼들 상당히 많은데 DIS 버튼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보여드리면 내비게이션도 상당히 멋들어지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됩니다. 선을 꽂아서 핸드폰 꽂으시면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까지도 전부 다 지원이 되는 차량이고요.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은 어라운드 뷰 버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토홀드, 전자파킹까지 완벽한 옵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이제 BMW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 들어가 있고요.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이제 하이패스는 어딨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이패스는 수입 차량은 이제 밑에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하이패스 카드 안쪽에 꽂아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되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또 위쪽으로 썬루프도 있습니다. 옵션 제가 속사포로 이렇게 뱉어드렸는데 옵션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썬루프까지도 완벽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리셔서 엔진 소리, 사실 해당 차량은 엔진 소리 크게 들어볼 필요는 없지만 내려서 그냥 제가 금액 설명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해당 차량의 또 하나의 옵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렇게 바깥에 나왔고요. 제가 엔진 소리를 안 들려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탁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 완벽하고요. 키로수 보셨겠지만 문제가 되는 키로수가 아닙니다. 보증도 남아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 너무나 멋진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0i, 520d, 530d, 530i 이런 식으로 라인업들이 있는데 해당 차량은 제로백이 어떻게 되냐면 6초대의 제로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2000cc밖에 안 되지만 6초대의 제로백을 가지고 있는 이 고출력 차량 마음에 드신 분들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상담드리고요. 해당 차량 4,850만원에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선택하셔도 늦지 않은 그런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요 정도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520, 530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위탁으로 저렴하게 이전이 가능한 차량이 없습니다. 해당 차량 혜택 누려보시고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꼼꼼하게 검수해서 다시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스모터스 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